저희는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침대에 머물다가 조식 먹으러 나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되고 오늘 날씨는 좀 흐릿하네요. 갑시다. 카랑 레스토랑입니다. 여기서 조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갑시다. 어디 앉을래? 예. 앉으니까 여기 뭐 오믈렛이나 이런 거 스크램블 에그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갖다 주면은 뭐 알아서 만들어 갖고 온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밥 먹는 거야? 이렇게 해서? 그렇게 해서? 일단은 저는 무조건 샐러드. 이거는 빵 있고 요구르트 같은 거 가져. 맛보래. 생각보다 깔끔합니다.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. 난리 났었어. 얼굴 봐. 지금 저희는 아야스 빌라로 가고 있습니다. 타는 건가? 굉장히 이쁘긴 하네. 아야나 빌리에 왔을 때 수영장 명수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다행히 저 카바나 자리를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. 아이고. 와우. 엄마 인생샷 찍어주는 여기 힘들다. 공주도 힘들지. 아 더워. 빨리 가서 수영하자. 보면 인생샷 찍으려면 여기서 꼴값을 잘 떨어야 됩니다. 여기서 이쪽으로 찍어주기 때문에 끝에 부분에 서는 게 제일 이뻐요. 저희는 지금 님바로 가고 있습니다. 반대 때리고 싶은데. 님바 왔으니까 수영장도 찍어야겠죠? 님바는 수영장이 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키즈풀인가 보다. 오 물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쭉. 잘 먹고 있네, 둘이.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. 하와이 피자랑, 이건 모르겠어요. 써니 먹방. 뉴텔라. 아이스크림 시켰습니다. 아, 파리! 코끼리까지 만들어주셨고, 왔네.
아, 이제 집에 왔습니다. 좀 씻고 이제 락바로 갈 예정이고, 저희가 가려고 하는 락바는 일몰을 보면서 칵테일 한 잔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이곳을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. 예약은 어플을 통해서 예약하면 금방 됩니다. 아기도 같이 갈 수 있어요. 치킨콘, 이거는 오징어튀김, 소다. 이렇게 락바에서 마지막